BJ 부두송입니다. 그리고 오늘 같이 카메라맨으로 참여하신 마루님 계시는데요. 자, 마루님. 네, 안녕하세요. 마루입니다. 지금 잘 따라오고 계시죠? 네, 잘 따라오고 있어요. 불좀 켜고 다니지. 열리는 건가? 들려요? 부스럭부스럭 거리는 소리 난다. 문 너머에서. 오, 뭐 나온 뒤. 갑자기 나오면 깜짝 놀랜디. 하지 마. 잠깐만, 이쪽으로. 무슨 소리야? 이건 안 열리는 문이에요. 이걸 내가 가동을 시켰어요, 이 기계를. 이 주인공이 잠에서 깨고 나니까 아이들이 자기를 찾으라면서 아빠 여기지롱 이러는 거야. 그러니까 이놈의 새끼들 다리몽댕이를 조사 줄 거야 막 이러면서 지금 아이들을 찾고 있는 거예요. 근데 아이들이 없습니다. 지금 안 보여요. 어디 있을까? 여기가 제가 왔던 여기가 내가 왔던 곳이죠. 위로 올라 저기 봐봐. 위로 올라가는 데가 있어. 이거 돌아서 가야 되나 봐. 뭐 어떻게 이거 못 넘어가나? 이거 기계를 혹시 작동을 시키면은 갈수 있는 길이 나오는가 아닌가 했는데 아닌 것 같죠? 아, 여기로 넘어갈 수 있나 봐. 저쪽 편으로 갈수 있나 봐. 하지 어? 뭐 이상한 소리 나 자꾸. 하지마. 그러지 마. 야, 김마루. 그러지 마라. 여기가 내가 잘못 들어왔어. 기계를 작동시키고 나가서 이 옆으로 돌아가야 돼. 잠깐만요. 소리 조금만 더 크게 할까? 소리 조금만 더 크게 하자. 자, 시청자분들이 겁나서 한 분, 두분 지금 몰래몰래 나가고 있어요. 화질이 별로 안 좋나요? 야, 이 신의 한 수라고 생각한 이 소리 크게 하는 게 실수했나? 그래, 문이야. 열려라 참깨. 안 열려. 이 돌아가는 게 아니었나 봐. 아까 거기서 뭔가 하는 것 같았는데? 그러면은 빨리 가보자. 나오지 마. ESC 누를 거야. 겁쟁이. 겁쟁이가 아니라 여러분 놀랄까봐 그런 거지. 나 이런 거 겁 안 나요. 이게 뭐가 무서워? 지금 손가락 하나 ESC 위에 올라가 아니야, 있죠. 아니야. 잠깐만. 바로 누르라고. 여기 메모 같은 거에서 뭔가 단서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? 문서. 일기를 한번 보자. 일기에 내가 뭐라고 써놨는지. 아, 내 목소리를 읽어야 되죠. 아주 흥미롭다. 입구는 사람이 움직일 수 없는 만큼 무거울 텐데, 사슬로 높이 올려져 있다. 사슬은 관에 연결되어 있는데, 여기 전기 스위치에 연결된 모터로 돌릴 수 있을 것 같다. 퓨즈가 나간 상태로, 퓨즈가 나간 상태로는 모터가 안 돌아가서, 그래서 내가 퓨즈를 갈아꼈죠. 입구로 들어갈 수 없을 것이다. 내가 퓨즈를 갈아꼈단 말이야. 이제 입구로 들어갈 수가 있어. 근데 입구가 어디야? 모터를 돌려야 잠깐만, 되나? 여기 봐봐. 여기에서 제가 모터를 돌렸어요. 네. 근데 이 문은 뭐야? 이 뭐지? 뭘 해야? 나온 뒤. 여기인가?
안 열리는 거네. 어, 안 열리네요. 안 열려. 아, 여기는 아까 그 창고인데. 설마 여기가 있구야? 아닌데. 아니죠. 이것도 내가 감아놨어. 어? 풀 수 있나? 어, 풀 수 있어. 어, 자, 돌리고, 이거 내가 마우스로 돌리고 있는 거야. 아유, 이거 내가 하나부터 이거 다 수동이야. 내가 다 돌리고 있는 거야, 마우스로. 잠깐만, 이게 지금 이 모습을 기억해나요? 이거 돌리면은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보자. 뭐가 올라가는 거지? 이 밧줄. 어, 잠깐만. 뭐지, 저게? 아. 어? 저기 화면을 보면서 저 보여요? 아래로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하는 거 보여요? 저기 돌릴 때는 없음. 저기 저 앞에. 아, 이거 말고 손잡이 말고 저 앞에 봐봐. 저기 앞에. 내려보자. 내리는 건가? 보이지? 어, 그래. 내가 내렸어요. 내렸어요. 어? 어, 여기야. 이거예요. 이거는 그냥 그건데. 응? 이게 아까 거기예요. 이게 아니라 여긴가 봐. 저기요. 저기 아무 안 계시. 잠깐만. 아, 그래. 단순한 지진이지. 이 암네시아 1에서도 그랬다시피 이 요거 불 보고 괴물이 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. 위험할 땐 이렇게 불을 끄고 땅바닥을 보고 있는 게 최고야. 어, 이거 문잡인데, 손잡인데. 아, 그래. 분명히 무서운 척 하는 거. 야, 역시. 대팔님. 봐봐. 이거. 저 이거 보이시죠? 흥! 분명 무서운 척 하는 거야. 그쵸? 당연하죠. 나 참. 아, 역시. 들켰네? 아, 어설펐죠? 연기가? 여긴가? 당연하지. 무서운 척 하는 거야. 아니, 좀 어색해요? 아, 이제 능숙하게 연기를 한번 해볼게요. 무서운 척 하는 거. 이거는 어디에 열리는 거지? 이거 어디에 열려? 이거 뭐야? 왜 안 열, 이거 안 열, 어? 어? 아, 이거야. 여기죠? 아까 봤던 계단이야. 여기로 가는 거야. 마루님은 솔직히... 실제로 이러면 어때요? 이런데 올 수 있어요? 길을 올 것 같은데요? 난 못 와. 난 죽어도 못 와. 나 안 와.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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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
어 뭐야? 오 뭐가? 뭐지? 오오 잠깐만 잠깐만 이거 뭔 소리야? 잠깐만 이게 야 노랫소리 왜 이래? 노랫소리 왜? 잠깐만 일기 빌어먹을 두껄비지. 그 녀석은 다소 반복적이지만 철두철미하게 그의 방해 공작을 이어가고 있다. 이 통에서는 이 통에서 나는 악취들은 꽤나 나를 불편하게 만든다. 이곳이 어떤 화학물질을 저장하는 곳인지는 모르겠지만 아 여기가 지금 화학물질을 저장하는 곳인가 봐. 나는 뭐 포도주나 이런 거 가공하는 곳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나 봐요. 아이들 발 밑에 물에 섞이지는 아이들 발 밑에 물에 섞이지는 않았기를 바라는 것뿐이다.
라고. 야, 무슨 꾸에익 하는 소리 들렸죠? 들렸어요? 게임의 소리? 어, 아, 게임 소리 듣고 있지? 네, 듣고 있어요. 나만 듣고 있는 거 아니지? 아, 여기도 퓨즈가 나갔어. 이걸 뼈 빼버려야 돼. 남는 퓨즈가 없을까? 어, 뭔 소리야? 어? 어? 아, 제발. 아, 제발. 아, 제발. 아, 이제 10분, 10분 녹화했어. 아, 그냥 괴물 안 보고 그랬으면 좋겠다. 안 보고 그랬으면 좋겠다. 안 나왔으면 좋겠는데. 안 나왔으면 좋겠다. 갑니다. 갈게요. 갈게요. 야, 닫혔어. 문 닫혔어. 곧 죽어도 여기서 해결해야 돼. 이상하다. 퓨즈가 그러면은 여기에 하나 있... 어? 이 길은 뭐지? 아, 문이 하나 있다. 문이 하나 있어. 열린다. 열려. 어디? 자, 이제 퓨즈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죠. 퓨즈 없어. 없어 없어 없어. 내려가야 돼. 내려가야 돼. 내려가야 돼. 여러분 소리 너무 크죠? 어, 쪽지야. 어. 무식한 사기꾼 볼바 볼라바츠가 혼령에 대해 잘난 채 떠들어대는 반면 폰나이헨 바흐는 오드의 힘이라는 것에 대해 이놈 아이온했구만. 오드의 힘이라니. 그것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. 둘 다 똑같은 멍청한 족속들이야. 토사물과 내장으로 뒤접힌 진창을 해치고 나간 적도 없는 주제에 말이지. 해골로 쌓아올린 건축물 위에 올라선 적도 없는 주제에 더 높은 경지에 이르려고 매달리는 꼴이라니. 몬테수마도 이들에 비하면 현명한 편이었지. 그런데 이곳 우리의 강철이 연금술사 신전 안에 나는 세기의 발견을 했어. 에드워드의 팔이야. 아니, 뭔 소리야. 아무튼 만화책 재밌어요. 강철이 연금술사. 자, 얼마 전 마차 사고로 압사당한 한 남자의 잘린 목을 브레넨버그 화합물 수용에게 담그자 눈을 뜬 것이었다. 눈을 뜬 머리는 울부짖었어. 아파아이야. 아, 그러면서 내 다리는 어디 있죠? 내 몸은요? 우리는 죽음의 벽을 깨부수려고 하고 있는 것이야. 아, 먼저 가버린 내 사랑 릴리. 그 릴리가 누군지 아십니까? 아, 이 목소리. 아, 릴리가 누군지 아세요? 릴리는 웨딩피치 2호예요. 웨딩피치 1호 걔가 이름이 피치였죠. 2호가 릴리, 3호가 데이지였어요. 아, 아무튼 다시 읽어봅시다. 당신에게서는 이미 늦은 일이로구려. 당신은 죽은 지 너무 오래된 거야. 하지만 이것만은 약속하겠소. 우리 아이들만큼은 죽음에서 구해내겠다고. 여차할 시엔 이 경이로운 혼합액을 써서라도 암흑 속에서 아이들을 잡아 빼겠다고. 어, 이거 아, 이거 내 건가? 아, 이거 내가 썼나봐. 나 그냥 응. 할아버지 목소리를 읽었는데. 아무튼 할아버지라서. 야, 할망구 중이에요. 어? 야, 야, 잠깐만. 랜턴 왜 깜빡깜빡거리지? 자, 이거 문을 걸고 있는 이 걸쇠를 여기다 치워버리고. 오케이. 아, 이거 가지런히 놓자. 야, 이거 가지 오케이. 여기다 이렇게 가지 여기. 저기 오, 당기시오야. 어, 잠깐만. 잠깐만. 어, 있어.
잠깐만. 아니에요. 난 아니에요. 난 사람 아니에요. 난 벽이에요. 잠깐만. 제발. 어, 저 뭐야? 뭐 이상한 거 있었어요. 괴물. 저기. 어? 계세요? 아, 아, 괴물이 아닐지도 몰라. 아니. 무슨... 괴물이야. 몇 분 녹화했지? 15분? 여기 오고 있어요? 모르겠어. 그래 할면 내가 안 여기지? 어디지? 어? 없어졌어. 사라졌어. 아 제발 이러지마. 저도 있긴. 아 제발. 제발. 아 제발. 하지마. 아 이 하지 말까? 재미 되게 재미없네. 퓨전은 저기 있는데 이 돼지가 어디 간 거야? 돼지. 어 잠깐만. 잡았다 퓨즈. 자 퓨즈만 갖고 갈게요. 퓨즈만 갖고 갈게. 아 제발. 이것만 가져갈게. 이것만. 쟤네도 눈이 안 좋겠지? 그렇게 눈... 들고 가야 돼요? 아 그거 가방이라도 꺼낸 거 그런 거 없어요? 어 됐어 안전해 여기 괴물 없겠지 없겠지 안 나오겠지 거기가 끝이었겠지 안 나오겠지 아야 진짜 아이씨 야 진짜 어 아이 이 무 그래 무서운 척 하는 건데 오 잠깐만 아니지 없지 발전기는 여기 있어요. 여기다 퓨즈 어 꺾고 잠깐만 어 메모 뭐 뭔가 들어왔어 일기 길이 뚫렸다 화학물 처리기는 보다 거대한 뭔가의 일부분인 것 같다 내게 쉬운 길은 하나도 없어 보인다 초조함에 휩싸인 채 이 기묘한 지하 왕국을 안으로 더 깊이 발들인다 발빼 어디든 아이들이 부르는 곳으로 갈 뿐이다 가지마 아이들 포기해 나 살자. 야. 그 다음에 이거를 올리면 어. 오케이. 오 저쪽 문이 열렸어. 어? 어? 저 뭐야? 기계인가? 뭐 자기를 너희들 따라오라고? 어 알았어 길을 알고 있대요 아이들이. 아 아이였나봐 저 멀리 뭔가 실루엣이 움직였거든. 그게 아이들이었나봐. 아무것도 없지. 갑자기 튀어나오지 마.
무한 편집한 먹을 거야. 나 심장마비로 죽으면 어떻게 해요? 괜찮아요. 야, 이게 파괴자가 뚫고 갔대. 이 길인가 봐. 야, 이런 애한테 걸리면 난 아작나지. 아무리 주인공이라도. 오셔요. 가만히 있으렴. 제발 가만히 있어라, 얘야. 그게 눈에 들어가면 안 된단다. 바로 씻어내졌구나. 자, 이제 괜찮은 거야. 가만히 누워 있으렴. 에노, 형 좀 돌봐주려무나. 저장실에서 놀지 말고. 여기가 저장실인가 봐요. 주인공이 어느 지역을 갈 때마다 그곳의 기억들을 읽게 됩니다. 사물이 알고 있는 기억. 쿵이죠? 야! 어디로 가야 되지? 이거 작동하는 문인가? 아니야. 올라가야 되나 봐. 잠깐, 뭔 소리야? 무슨 소리지? 저기 죄송한데요. 저기 제가 어. I told you he'd come. 아, 내가 간다 이놈 새끼들. 내 버릇을 고쳐줄 거야. 아빠를 놀려 자꾸. 어. 오. 오. 어, 비밀 기지니? 멋있구나. 멋있어. 아빠도 이런데 갖고 싶다. 잠깐 들어갔다. 아빠 들어왔다.